예. 저희가 이때까지 쭉 다뤘던 그 사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곳, 저희가 익산 교도소 세트장에 와 있습니다. 아, 여기서 많은 영화들이 촬영이 됐고 엄청난 작품들이 여기를 배경으로 감옥신이라든지 교도소 신들이 여기서 촬영이 됐었죠. 예. 여기서 촬영이 우리 장윤주 감독이 했었는데 뭐 사인이라는 드라마 그거 할 때 13회 여기 교도소 정문 앞에 찍었다 그러는데 시그널이라는 드라마도 시그널도 여기서 네, 촬영을 조금이라도 그 당시에 교도소가 나온 장면들 네. 많이들 여기서 찍고 왔다 그래요. 얘기를 보니까 학교였는데 학교를 개조해가지고 개조해서. 이 지자체에서 교도소 세트장으로 만든 거래요. 학교. 근데 사실 견학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죄를 안 져야겠다는 생각이 아까 장항준 감독을 쭉 둘러보는데 아 이거 죄 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덜컥 들었거든요. 그래요, 맞아요. 여섯 일곱 명 막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있는 거잖아요, 이 사람들하고.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가지 말게끔 하는 거지. 아, 그렇죠.